남북은 오늘 3차 실무회담에서 정상 대면 방식과 한라인 통화 시기 등을 조율합니다. 정상들이 만나기 전 마지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문 대통령은 어제 토론 방식으로 이 정상회담 준비를 했습니다. 주원진 기자입니다.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회담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말했습니다. 언론과 전 세계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서 회담 관련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.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장면, 남북 정상의 첫 만남 장면 등을 입체적으로 생중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남북은 오늘도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3차 실무회담을 여는데 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면 방식, 공동기자회견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또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의 동찬 여부, 남북 정상 간 한라인 첫 통화 시기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. 청와대는 오늘 논의가 잘 된다면 정상 만남 전에 더 이상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.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대역과 실전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,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1대1 토론 방식으로 회담을 대비했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대역을 쓰지 않고 실무진과의 토론을 통해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